다들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선생 김봉투라는 코너를 했었어요. 거기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백엄마! 백엄마! 나 되지 마라 뭐 이런 했던 캐릭터인데요. 야, 제발. 백엄! 야, 뭐야, 무슨 소리야? 그것도 못 듣는 이 바보야! 나 되지 마라. 다 밟고 있다. 그 되게 바본데 뭐 쓸데없는 걸 되게 잘 외우는 캐릭터였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, 바흐의 부인은 마리아 바르바라? 뭐 약간 이런 캐릭터였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나사의 약자를 그 방송에서 하는 거였는데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. 나사의 약자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. 아니 이게 녹화 때 이렇게 한 번에 돼야 되는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김준호 선배가 옆에서 나사의 약자는 아 죄송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. 무대에서 녹화장에서. 그래서 관객들은 이제 처음으로 개그 콘서트를 보러 오니까 아 그냥 아 되게 재밌게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아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사의 약자는 내셔나 아 죄송합니다. 이제 두 번까지는 또 재밌었죠. 관객들이 두 번까지는 재밌었죠. 이제 나사 약자는 내셔널 에어 에까지는 갔어요. 그 다음에 나셔 에에 죄송합니다. 이제 왜냐면 나는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. 관객들은 천 명이 앞에 있는데 이제 관객들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결론적으로 내가 낸 NG가 14번을 냈어요. 14번을 진짜로. 이 항공우주국 나사는 뭐의 약자지?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. 내가 이 콘서트 내에서는 NG를 내면 벌금을 내요. 상국 씨가 거의 한 해 출연료를 벌금으로 다 냈었어요. 그렇죠. 양상국 씨가 NG왕이고 네. 김기리 씨가 네. 아,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? 너가 아버지 건달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. 김기리 씨가 너무 긴장해. 신인 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? 그때 감독님이 보였나 봐요. 너가 아버지 감독이가! 14번 냈는데 그 다음 누가 제일 많이 냈습니까? 그 다음 이제 허경환 씨가 허경환? 예를 들어서 야 끝나고 밥 먹자 뭐 이런 대사인데 야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야 맞아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10번 냈는 거예요. 별거 아닌데 어려워. 아니 근데 이게 신인이니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갔는데 앞에 천 명이 있으니까 긴장이 되잖아요. 그래갖고 한 여덟 번 정도 NG를 내니까 야 끝나고 그러니까 관객이 밥 먹자! 관객이 열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양상국 씨였습니다.